039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LET입니다. KLET은 동사는 1994년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류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임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EDI를 기반으로 한 전자물류 서비스 외에 시스템 통합 C 사업 솔루션 판매 이트 아웃소싱 등 물류 이트 분야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동사 사업은 해운, 항만, 운송과 관련된 물류 분야에 특화된 사업임. 기업 개요 대시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류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1994년 3월 설립됨. 대시 동사의 사업 부문은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제공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 시설 관리업 부문으로 구성됨. 대시 종속회사 양재 IT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분야 컨설팅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원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 노력 중임. 재무 대시 시 수부가 부진한 가운데 항만 EDI 중개 서비스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기타 중개 및 솔루션 수주 증가, 시스템 운영 / 유지 보수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소폭 확대. 대시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및 이자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정부의 항만물류 국가전략사업 육성으로 항만물류 부문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바 정보 시스템 구축 수주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7월 7일 10시 9분 기준 장중 KLS의 시가총액은 63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L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91위입니다. KLS의 상장 주식수는 2415만 4730주입니다. KL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LS의 퍼은 10.8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1배, 2,1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 원, 68억 원, 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 원, 65억 원, 74억 원입니다. KL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번지 97%이고 유보율은 356.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3.3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96-0.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6.32이며 전일 대비해서 4.21-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LS의 2023년 7월 7일 10시 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600